미국의 작년 자동차 리콜 대수는 5,320만 대로 집계됐다. 역대 가장 많은 리콜 대수이고 3년 연속으로 5천만 대를 넘었다. 작년의 총 리콜 건수는 927건으로 2015년 대비 7% 상승했다. 이전까지 가장 리콜이 많았던 해는 5,110만 대의 2015년이었다. 미국의 자동차 리콜은 해가 갈수록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. 규정이 강화된 게 주된 이유이다. 20년 전만 해도 미국의 연간 자동차 리콜은 1,000만 대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5,000만 대이다. 참고로 미국의 2015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8%가 증가했다. 작년 역시도 다카타, 에어백이 큰 부분을 차지했다. 결함이 밝혀진 다카타, 인플레이터는 전 세계적으로 7천만 대, 미국에만 4,200만 대가 해당된다. 미국의 역대 단일 리콜로는 가장 많다. 2014년에 밝혀진 GM의 이그니션 스위치의 불량은 124건의 사망 사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당시 NHTSA/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이 좀 더 강력하게 리콜을 명령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.